그렇다면 과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이 매트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울까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온열 매트예요. 오늘은 이 온열 매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전기 매트와 온수 매트,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연 우리가 걱정하는 매트 전자기파가 얼마나 우리 몸에 유해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자기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이 온열 매트, 과연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전기요, 전기 매트, 온수 매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도통 무엇이 뭔지, 어떻게 다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옆에 표를 보시면 온열 매트는 전기 매트와 온수 매트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이고, 전기 매트에서도 원단의 차이, 용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름이 모두 다릅니다. 온수 매트는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 매트가 아닌 온열 매트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장판, 즉 전기 매트는 매트 내부에 열선이 들어있어서 이 열선으로 매트를 가열해서 매트를 빠르게 데우는 방식이에요. 열선이라는 전도체를 직접적으로 가열하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 특성이 있습니다. 온수 매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고, 그리고 뒤에 다시 말씀드릴 전자기파는 온수 매트보다 조금 더 발생합니다. 구조 특성상 매트의 전체 면적에서 전자기파가 발생하지만 EMF 인증을 받은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을 비교했을 때 EMF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전자기파가 조금 덜 발생하니까 이것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 매트의 주의사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전자기파는 라텍스나 메모리폼을 절대 같이 사용해서는 안 돼요.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메모리폼은 화학 고무이고 라텍스는 천연 고무죠. 둘 다 전열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요. 물론 온수 매트에서도 가급적 안 쓰는 것이 좋지만 전기 매트에서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기 매트의 경우에는 접거나 말거나 위에 뭘 올려놓거나 이동을 시키거나 자꾸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내부 열선이 파괴돼 버려요. 그로 인해서 온도 조절 기능이 파손되게 되면 매트가 과열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화재가 일어날 수 있고 화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 매트와 다르게 온수 매트는 매트 내부에 온수관이 들어있어서 뜨거운 물을 순환시켜서 매트를 데우는 방식이에요. 전기 매트와는 다르게 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 특성이 있어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수 조절기에 긴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채워넣고 사용하는 방식인데, 사용하는 물은 정수나 생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수돗물을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돗물을 사용하면 불순물이나 미네랄이 온열 매트의 호스나 모터에 남아서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추운 계절이 지나서 이 온수 매트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내부에 다 채워놨던 이 물들을 싹 다 빼주고 깨끗하게 건조한 후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자, 온수 매트도 전기를 이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기파가 조금은 나와요. 그렇지만 매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는 굉장히 적고 대부분 온수 보일러 모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이 매트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울까요? 흔히 전자기파에 많이 노출되면 백혈병이 걸린다던가 암이 발생한다든가 기억상실, 유산율이 증가, 심경계, 내분비계 뭐 여러가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명백하지 않아요. 나아가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받는 전자기파는 우리의 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WHO 국제암연구소에서 전자기파를 발암물질로 규정했는데 뭐 별 영향이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국제암연구소의 발암 추정물질 분류에는 여러 가지 그룹이 있어요. 전자기파는 그 중에서 2B 그룹에 속하게 되는데, 2B 이렇게 되면 당연히 1그룹이 있고 2A 그룹이 있겠죠. 1그룹의 경우는 정말 명백하게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이 포함돼요. 증명된 물질들, 성면이나 담배, 벤젠, 포르말린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우리가 흔히 발암물질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두 여기 포함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2A 그룹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조금 부족하지만 동물 실험에서는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충분하거나 혹은 기전상으로 사람에게 해롭다는 것은 확실하나 임상 데이터가 없어서 확정짓기는 어려운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게 돼요. 그렇다면 전자기파가 속해 있는 2B 그룹은 어떨까요? 2B 그룹은 사람, 동물 모두에게 발암의 증거가 제한적이거나 불충분한 경우,
경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에게 바람 가능성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바람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 선언하기에도 조금 곤란한 그런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2B그룹에 속해 있는 것들을 보면 김치도 여기 들어있고 알로에베라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김치나 알로에베라가 발암 물질이다 이러면서 피하지는 않죠. 전자파도 이들하고 동일한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즉 인체에 100% 유해하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힘든 거예요. 연구 결과들을 봐도 결론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전자기파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 전기회사나 배선 작업을 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전기를 다루는 직종, 이런 직종에 있는 분들을 추적 관찰했을 때 연구 결과에서는 전자기파로 인해서 인체에 영향이 크게 상관관계에 있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영향이 없다시피 했죠. 즉 우리가 강한 전자기파를 맞으면 인체에 유해하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강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노출되는 정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통신용 전자파에서부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자제품들까지 우리에게 별 영향이 없을 뿐더러 애초에 생산 단계부터 발생되는 전자파 수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전자기파 정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면 수십 년간 전자제품에 노출되면서 살아온 인간 그룹을 추적 관찰했을 때 데이터 자체가 당연히 의미 있게 나타났어야 되죠. 그렇지만 전자기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은 특별히 의미 있게 나온 결과들이 거의 없고 상대적으로 강한 전자기파가 있더라도 전자기파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자, 이렇게 겨울철 우리의 필수 아이템 전기 매트 그리고 온수 매트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이 매트를 쓰면서 항상 속으로 좀 찜찜하게 걱정하시는 전자기파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물론 영향이 거의 없음에도 이왕이면 더 적은 전자기파가 나오는 제품을 선호하시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단순히 전자기파 하나 요 하나만 가지고 나에게 맞지 않거나 너무나 고가의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진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트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는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특징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맞고 가격적으로 그리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한 그런 제품으로 잘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겨울철이 되고 점점 더 추워지는데요. 전기 매트나 온수 매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맞는 매트 매트를 잘 고르실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